제가 왕실의 에그가 바로 이거예요. 이거 이렇게 비싼 거. 제가 전세 나올 확률이 8%예요. 초희귀 나올 거. 뭘 어디인지 모르겠네. 짜장면 집인가요? 신기하네. 되게 화나네. 별미하죠. 이야 진짜. 근데? 안 하는 일을 아예 안 하나 봐. 솔직히 아니, 막 검사 안 할 거 그러니까. 한두 명 근데 와도 되잖아 학교에. 맞아. 그래서 선생님이 안 하면 그냥 에어프라이기에 돌렸거든. 그날 먹으라고 했는데 아무도 고구마는 손 안 대더라고. 나도 먹었지. 응, 다 배다. 그러니까 안 먹지. 먹으면 맛있는데. 머리 두 개 사줘가지고. 다정하네. 응, 되게 다정하시더라고. 그래서 그것도 그 집게핀도 애들 없을 때 뭐냐? 이거 귀여워. 아 귀가 막 간지럽다. 왜 그러지? 자, 이거 틀렸어요. 엄마가 계산기를 하는 거 빨리 하려고 하는 거야. 엄마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틀렸다고 하지 않았어? 응, 너 많이 틀렸어? 가을철 느낌. 어이구야. 가을철 느낌. 오, 똑똑이네. 그러니까. 풀떼기. 가을철과 아주 풀떼기. 아주 적절했어. 가을철과 풀떼기. 이제 뚜껑 묶는 거야 여기다가? 아니. 그냥 이렇게 묶는다. 이거 잘 됐다. 겉에가 좀 많이 갈색이면 이제 그만하면 돼. 덜어먹을래? 이제 조금씩 먹으니까 초록처럼 덜어먹는 거야.
초보니까요. 그래. 신발장 열어보면 기분이 어떻게 하나 있어야지. 시각을 맞춰주세요. 만능찜 요리가 시작되었습니다.